그래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요새 스테파노는 어때요? 스테파노랑 친분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냥 캐주얼하게 프로게이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옛날에 스테파노가 한국 선수들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WCS도 잘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대학생활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진영은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스테파노. 스테파노 선수고요. 지금 첫 번째 일벌레가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오오오! 첫 번째 일벌레가 이동하는데 지금 노치오 선수가 네 번째 4시 방향 노치오 선수 지금 빠른 살란 모시거든요. 12풀이죠, 12풀. 서로의 성향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파노 선수가 이 정도면 아, 이거 맞춤이라. 이거 양준식 선수가 좋아하는 원베이스 저글링 맹독총 올인인데 예, 스테파노 선수가 제가 이빌드로 한국 서버에서 저조전 할때 많이 쓰거든요. 정찰이 왔어요. 정찰이. 아, 이거 한번 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돌다가 지금 두 번째 해처리가 없으니까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니까 갔는데 지금 선 해처리거든요. 선 스테파노 보자. 선수 바로 살란문 지어야 되거든요. 바로. 지금 바로 지어야 됩니다. 뭔가 살짝 늦은 근데도 아직 감인데.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어치오 선수가 12풀이에요. 12풀. 게다가 이제 일벌레 하나 뺑고서 경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더 느리거든요. 늦어진 거거든요. 이게 12풀이 그냥 브루드워나 자날로 치면은 그냥 6풀, 5풀이에요. 근데 지금 너츠 선수도 들켰는데도 그냥 갑니다. 감행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그냥 운영 가면 너무 불리하거든요. 이제 정찰도 안 돼. 서로 정찰도 안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살짝 꼬는 것도 봐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냥 감행해요. 네, 러치오 선수. 자신감에 러치오 선수. 지금 아직 살라무시 완성도 안 됐거든요. 지금 맹독총 둥지가 완성되고 있는데. 네, 스테파노 선수는 완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가스도 안 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가식촉소 하나 지어주고 여왕을 하나 만들고. 이제 완전 올인이에요. 네, 완전 올인이에요, 이거.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는 그냥 해처리를 완성시킴으로써 여기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요. 지금 좀 멀리 있는 저글링에서 맹독총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저 한기도. 아,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가면은 좀안 좋거든요, 너치오 선수. 역시 일벌레 정찰이 컸어요. 네, 아무리 일벌레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산란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저글링이 딱 나왔네요. 지금 너치오 선수는 어떻게든 저 부화장을 깨고 싶은데 못깰것 같아요. 예, 못 역시 깨요. 저희 둘다 저거 대 저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아는 지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저희는 약간 드론 정찰을 가서 자원 손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화장부터 지었기 때문에 산란못이 딜레이가 어느 돼서, 정도 피해는 입을 것 같았는데 이거 완전 그냥 예. 막혔어요. 어느 정도 피해는 볼줄 알았습니다. 너무 근데. 예, 너무 막그 쉽게 막혀서 지금 아이고. 뭐 오! 빨라. 오! 오! 오 마이 갓. 이렇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나요? 그렇지만 아직도 스테파노 선수가 좋은 건 변함이 없는 게 이게 일단 가식 촉수가 두 개가 있어서 죽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신나서 따라가다가 네. 너치오 선수한테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너치오 선수도 완전히 진건 아닌 게 일단은 그 이후로 병력에 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드론에 힘을 줌으로써 드론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고요. 아직은 근데 스테파노 선수 가스가 아예 없거든요? 이제 파고 네, 있거든요? 이제 파고 있고 바퀴속으로 올려주는 모습, 심시체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스테파노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심시티가. 지금 서로 체크를 못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드론 일벌레 두 개가 좀 아까워 보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이동 알아들었습니다. 속도 업그레이드도 되려면 한참 멀었고. 네. 저게 그냥 일단은 안전하게만 하면 자기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준식 해설 말대로 조금 더 자원을 캐고 그 그렇죠. 이후에 심시티를 지었다면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데 스테파노 선수는 지금 엄청 유리한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그래서 너치오 선수는 세 번째 부화장을 아, 먼저 지금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한번 막겠다, 막아보겠다 이제
먼저 스피드업이 되거든요, 저글링이. 이런 판단이 탑 저거들한테 나오는 판단들이거든요. 아까 박령우 선수와 박동준 선수의 경기처럼 박령우 선수가 병력이 엄청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처리를 과감하게 가져갔고요. 노철 선수도 지금 불리하지만 발업이 있는 이점으로 세 번째 처리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최적화 잘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좋죠? 아 지금 처음 러쉬가 실패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업 완료됐는데 이제 저글링 많이 안 찍고 이제 무리 안 하면서 이제 생산돼 있는 저글링으로만 네. 드론 잘 숫자 잘 따라왔고요. 허나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챔버의 유무, 업그레이드의 유무. 방어부터 해 주는 게 지금 모르겠네요. 방어비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스테파노 선수의 플레이가 이상한 게 돈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레어를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게임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까 그 입구를 막았던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못 읽고 있어요, 판을. 점점 뭔가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입니다. 아, 지금 이게 이거 제가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봤는 게 박령호 선수와 강민수 선수가 시즌 1에서 펼친 저거 대 저거에서 한방 찌르기? 한방 러시? 네 그냥 저글링 바퀴 괴멸충에 힘을 실어서 공격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려고 하네요. 왜냐면은 너치오 선수가 지금 분리해서 배를 많이 불렸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일본 방업이 돼 있다 보니까 맹독충에 한 방에 안 죽었어요. 근데 지금 대군주가 막혔어요. 지금 괴멸충에 계속 오버로드가 끊기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막혔어요. 서플라이가 막혔습니다. 먼저 진화장을 간 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이거 번식지죠? 번식? 진화장? 예. 이게 지금 왜냐면은 지금 올리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맹독축을 준비하고 바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로드가 막혀서 더 이상 유닛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 좀 돈 남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스테파노 선수의 펌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막 펌핑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에 썼는데 펌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펌핑을 안 하고 있음에도 이기는 게 왜냐면은 초반에 많이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론을 43마리? 이거 이렇게 또 스테파노 선수가 스테파노 선수 판단이 좋았네요. 왜 번식지를 안 가는지 되게 의아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 뭔가 감이 없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스테파노 선수는 항상 후반을 중요시하고 매크로 위주의 경기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제 또 뭔가 왜 레어를 안 가는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안 가길래 저도 이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까지 기다렸나 싶었는데 근데 스테파노 선수는 펌핑을 알아야 안 하네요. 본진에 벌써 만화가 56입니다 이제 이미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지금 우선순위가 이쪽 화면에서의 컨트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펌핑의 유무는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바퀴 속을까지 깨지면서 지금 어치오 선수 여왕도 끊겼어요. 못 막을 것 같네요. 네. 더 이상의 수비는 불가능했습니다. GG. 또 이렇게. 이게 뭐죠? 너치오 선수가 한국의 에이스. 진짜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예측을 했었어요. 제 혼자서. 그 반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뭐죠? 아니. 노치우 선수가 한국의 에이스 플레이어 백동준? 고병재 선수를 잡았는데 스테파노 선수의 저거 대 저거에 압살이 당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참 한차 앞을 모르는 스타크래프트네요. 한차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커런트 킹 현재 승자는 스테파노 선수 1승을 하고 있고요. 방어력 업그레이드도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맹독충에 네, 그게 양준희 해설이 네 그 경기 중에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거 맹독충이 한 방에 안 죽더라. 어차피 그 번식지를 가지 않고 저글링 바퀴 괴멸충 올인을 선택한 스테파노 선수의 입장에서는 맹독충에 대박만 안 터지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방어를 먼저 해준 걸로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네요.
아, 저자는 몰라가지고. 예.